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대체적으로 닭띠분들이 올해 운세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. 기운 자체가 약한 기운이 아니에요. 손 안에서 막 이렇게 기운이 돌다가 이걸 확 퍼치면 확 퍼져나가잖아요. 내가 전전긍긍하면 안 돼. 상대방한테 나의 약점을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이지 마요. 그냥 내가 아 이렇겠다 저렇겠다 거기에 판단이 있으면 내 판단대로 올해는 밀고 나가세요. 정해진 거에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이탈하지 마라. 근데 이 닭띠분들 중에 올해는 직장을 바꿔볼까? 아니면 내 전공을 좀 바꿔볼까?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지 마세요. 내 전공을 바꾸려고 아 내가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적성에 안 맞아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치사하고 더럽고 안 이뻤고 이래서 내가 차라리 조금 뭐 바꿔볼까? 아 누구는 뭐 하니까 뭐 그게 좀 괜찮다던데. 귀 얇아지면 안 됩니다. 닭띠분들 귀 얇아지면 안 돼요.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데서 내가 이거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는 내리세요. 근데 뭐 직장을 옮겨야 될까 뭐에 거기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는 안 돼. 그리고 닭띠분들의 올해 운에 들어와서 보면은 5, 6월 달 괜찮아요. 5, 6월 달 아주 좋고 잘하면은 이 저기 뭐야 총각 처녀들 옆에 사람이 쿡쿡 찔릴 수도 있겠다. 인물 보지 마. 근데 인물 보는 양반들 많구먼. 이 닭띠분들이 은근히 보는 눈이 까다로워. 내가 아는 닭띠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인물 보지 말고 성품을 보세요. 성품을 보시고 또 이 저희 닭띠분들이 이 52세 기우생들 이분들은 진짜로 저기 뭐야 부동산 투기나 아니 투자나 확장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이분들은 조금 조용히 조금씩 이렇게 가셔. 여기 가서 요만큼 저기 가서 요만큼 이렇게 하셔요. 크게 확장하고 크게 넓히고 뭐 하고 투자도 이렇게 작은 투자는 괜찮아요. 작은 투자는. 그러나 큰 투자는 안 된다. 기우생분들. 그리고 건강운으로 보면 63세 정유생들. 이분들은 폐, 장, 위 다 이게 올해는 이게 나빠지라는 수전이에요. 그러니까 올해는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. 이 정유생분들. 과도한 운동은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몸 컨디션 유지할 수 있고 내 몸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. 좋겠고 4월 9월에는 인정받았던 자리에서 내가 박차고 나갈 수가 있다. 다들 인정해주고 그때 이제 가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4월달, 9월달 가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. 삼재, 눌삼재, 묵삼재 그렇게 크게 뭐 정유생 이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하면 다른 띠분들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애정운도 살짝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뭐 왕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정운도 들어와 있어요. 있으니까 아주 잘들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